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찾기 나영부 소경아입니다. 오늘은 30일 완성 목소리 트레이닝 낭독 15일 차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목표, 마스크 공명음을 활용해 신념 구호 힘있게 외치기. 시읒 자음의 정확한 혀의 위치 익히기. 시읒 발음에 유의하며 낭독하기. 신념 구호 발성. 긍정적인 글을 소리내어 읽기.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때 긍정적인 신념을 심어주는 글을 낭독하면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식 호흡과 마스크 공명음을 활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보자. 허밍과 같은 톤을 유지하자. 멈추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남들보다 똑똑할 필요는 없다. 성별이나 인종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나 끈기가 있는가다. 멈추지 마라. 멈춰버린다면 실패는 자명한 일이다. 발음 연습. 시읒 집중 훈련. 시읒은 정확하게 발음하기 까다로운 자음 중에 하나다. 시, 샤, 셔, 쇼, 슈의 시읒은 입천장의 딱딱한 구분인 경구개의 혀가 닿으면서 소리가 나고, 사, 서, 소, 수의 시읒은 혀가 아랫니 안쪽에 닿으면서 소리가 난다. 사랑, 서가, 샤워, 셔츠, 시집, 세계, 쇼맨십, 시골집, 소방대, 샴페인, 수다쟁이, 슈퍼마켓, 샤머니즘, 신진, 샹숑 가수의 신춘 상숑쇼, 상송쇼,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낭독. 시옷 발음에 유의하며 낭독하기. 시옷 발음에 유의하며 다음의 글을 낭독해 보자. 식충 식물들과 동굴을 시작하면서부터 개미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다. 간식을 먹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만 하면 징그러울 정도로 득식을 거리던 놈들이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식충 식물들은 대기 중의 습도를 고려해서 수반 가운데 비치해 두었다. 개미들이 식충 식물들한테 접근하려면 수반에 담긴 물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개미들이 식충 식물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물을 통과하는 장면을 한 번도 목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식충 식물이 개미들을 잡아먹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모조리 도망쳐 버렸는지도 모른다. 문화생들은 개미들을 썩 기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눈치였지만 나는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었다. 먼지만한 자식들이 독성은 강해서 어쩌다 한번 깨물리기만 하면 통증이 대단했다. 그래도 나는 녀석들을 멸살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 지필실은 내 개인 소유지만 지구는 내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지필실은 지구에 예속되어 있다. 개미들도 지구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다소 불편한 관계쯤은 서로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 이회수 지음. 네, 이상
낭독 15일차 연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